오늘 영상 요약. 물생활 직거래 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어항 60개로 신혼집 꾸민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 자, 시작부터 대형 어항이 보입니다. 아주 크죠. 벌써부터 고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다양한 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건강해 보이는 아로하나가 있네요. 역시 매니아들의 상징인 아로하나입니다. 밑에는 더 많은 종류의 아이들이 있네요. 가오리, 디스커스, 엔젤까지 아주 다양한 어종들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육자어항이 아주 세트로 모여있는데 이런 조합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방 안은 더 궁금해지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봤습니다. 대박입니다. 수초항이 엄청 크고 멋있네요. 아주 깔끔하죠. 불을 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항들이 대체로 다 큼지막한데요. 삼자 아레나 백스크린 어항이 아주 멋집니다. 자세히 보니까 홍월 유어와 알비노 골든 유어가 헤엄치고 있었네요. 위에도 역시나 디스커스들이 있습니다. 멍 때리는 디스커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디스커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디스커스가 있는데요.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저 처음에는 디스커스가 이쁜지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매력을 가진 그런 어종인 것 같아요. 다 한 쌍씩 넣어놓으셨는데 여기도 디스커스, 저기도 디스커스, 디스커스 천국인 것 같아요. 어항이 정말 많죠? 이곳이 가정집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디스커스 구간이 끝나고 가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용맹한 스텐의 모습입니다. 아주 멋지네요. 이게 다 관리가 될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구피들이 나옵니다. 풀글벨 델타와 알플 빅도살입니다. 색이 아주 새빨간게 너무 이쁘네요. 역시 구피의 정석은 알플인가 봅니다. 제가 키우는 코코아 로즈도 보이네요. 또다시 나온 디스커스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총 17종의 디스커스를 키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저는 디스커스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오늘의 주인공 사연이 되게 특이한 게 물생활 직거래 같은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거래하다가 와이프분을 만나셨대요. 서로 물생활 거래하다가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성공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가정집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시겠죠? 둘 다 물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펜들도 아주 건강하게 헤엄치고 있네요. 코리 종류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아주 눈이 즐겁습니다. 화펜, 레드판다, 팬더롱핀 등등 정말 다양해요. 거의 뭐 수족관급 아닌가요? 웬만한 물방보다도 어종이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그저 놀랍습니다.
안시들도 보이는데요. 치어를 아주 많이 낳았네요. 아유, 귀엽다. 와, 이것도 뭐죠? 분화로왕에 뭔가가 가득합니다. 알플과 아쿠아마린 치어들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빠글빠글한 하네요. 움직임 보세요. 엄청 활발하죠? 아주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무섭게 달려드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움직임이 좋게 키울 수 있을까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밑에는 조금 작은 친구들인데 이 녀석들 역시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개체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게 지내신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건 기본이고 브라인을 한 달에 한 통씩 끓인다고 해요. 저는 6개월에 한 통씩 쓰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인의 정성이 이렇게 개체들의 건강함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치어들 받아놓은 거 보세요. 아주 깜찍하죠? 30초 동안 멍하게 물멍 한번 해볼까요? 요거 요거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있네요. 물생활 고수들은 다들 이런 사료나 용품 수레가 있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이런 용품 수레를 꼭 마련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럽고 멋진 신혼집입니다. 물생활러들의 로망이 담긴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게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좋아하니까 아주 행복하게 하시겠죠? 그럼 물방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뽀!